그녀의 몸매의 비결이 궁금해지던 이때 물에 수상한 가루를 타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. 뭐예요? 이거 자기가 꼭 원하는 거야. 다이어트? 빙고! 꽃의 일종인 히비스커스는 체지방 축적을 막는 HCA 성분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약간 새콤한 약간 비타민 그치 약간 그런 마셔봐봐. 히비스커스를 꾸준히 챙겨 먹는 게 윤현숙 씨의 첫 번째 몸매 비결이었군요. 먹을만하지? 네. 저도 나이가 드니까 지방이 조금 축적이 되는 걸 느끼는데 그 지방 축적되는 걸 조금 막아준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기분상인지 몸이 좀 가벼워지고 피부가 조금 맑아지려는 그런 걸 제가 좀 느끼겠더라고요. 잠시도 쉴 틈이 없는 윤현숙 씨. 이번엔 새로운 디자인 준비를 위해 회의에 한창인데요. 원단부터 디자인까지 꼼꼼하게 체크합니다. 단추 두 개. 버튼 두 개로 해. 잠깐만 나 출출해. 나 이거 좀 조금만 먹자 우리. 간식으로 요구르트도 챙겨 먹는데요. 이게 뭐예요? 이게 뭐냐면 히비스커스라고 꽃잎이야. 항산화 뭐 하여튼 일단 먹어봐. 여기도 히비스커스가 빠지지 않나요? 야 건배. 틈틈이 건강한 간식을 즐기는 윤현숙 씨. 배고픈 상태를 오래 유지하면 폭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조금씩 자주 먹는 습관을 지키고 있죠. 물에 타 먹어도 돼. 이렇게 허리 이쪽으로. 다음 날 윤현숙 씨를 다시 만났는데요. 이곳은 최근에 그녀가 재미를 붙인 운동 플라잉 요가를 배우는 장소입니다. 많은 운동 중 플라잉 요가를 선택한 데 이유가 있다는데요. 제가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해서 어지간한 운동을 다 하는데 이제 운동이라고 하면 너무 질리는 거예요. 소위 말하면. 그래서 좀 즐겁게 이제 할 수 있는 운동이 없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이제 이 플라잉 요가를 알게 됐죠. 이렇게.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? 말씀드리기는 쑥스러운데 지금 세 번째. 그렇다면 윤현숙 씨의 실력은? 그렇죠. 그냥 올리기만 하셔도 돼요. 아이고, 아직은 좀 서툴러 보입니다. 하지만 이내 능숙한 자세를 선보이는 그녀. 역시 타고난 운동신경은 숨길 수가 없네요.